정관계 실력자들과 은인 표씨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은씨 주변에서는 그의 마당발 인맥의 원천에 불교계의 고위 인사들이 있고 그 중에는 불교계 권력의 정점인 최고위 인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들도 한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 씨를 소개받았다는 입장을 뉴스타파에 전했습니다. 은 씨와 일부 불교계 인사들의 수상한 관계를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1살 김말순 할머니는 전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7,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30년간 모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애들이 둘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실패하고 정말 고생이 있어요. 그게 내가 자식 같은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그랬구만. 가슴앓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리 집 양반은 알아도 액수는 몰랐어. 나중에 통보가 와서 이제 알긴 알았지. 네. 내가 죽게 생기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정말 어려운 고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편한 노후 생활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 여기서 먹고 자고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예 단칸방에 여기서 아예. 먹고 여기서 노점상 살기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법원을 찾은 중년의 세 남자 모두 은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은 씨의 항소심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겁니다. 나는 은희표 재판하는 사람은 둘이는 항상 나와. 그냥 하루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뜨고 뭐 이제 아무것도 그냥 오셔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방청을 하는 거지. 나도 저 2심에서는 법정 적은 됐죠. 한때 공판이 열릴 때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금 피해를 본 사람 한 5천 명 정도? 예, 5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5천 명.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버스로 올라와가지고 이 앞에서 전부 대모고 집회 허가 받아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죽었어요. 죽고 아파 누워있고 지금은 다 지쳐버렸어요. 이거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이제 다 포기했어요. 거의가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을 지낸 한 스님이 재판부에 은 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나선 겁니다. 변호사가 그 스님이 신원 본증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 풀어줘야 그 나가서 피해자들을 그 피해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올해 일입니다. 올해 일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와서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은인표 접견 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 못지않게 불교계 인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조계종단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녹취록에는 한 유명 사찰의 주지를 지낸 스님이 감옥에 있는 은 씨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는데 발을 벗고 나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스님도 와가지고 스님이 강화도 군수 만나가지고 우리 땅을 팔아준 부분하고 했어. 또 다른 스님의 경우 은 씨를 석방시킬 방안까지 구상해 알려졌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스님랑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님은 경주로 형님을 모시고 간 것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가습방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형님도 그쪽에 동네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란다고. 녹취록에 나오는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는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 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삼선의 김은암 위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본인이 허가 없이 왜 주저 아 물론이죠. 예. 스님 그 스님하고 워낙 친했으니까. 예. 그분이 불교계 그 스님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네. 혹시 그 스님이 어느 분이신지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예. 무슨 뭐 내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김 의원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서도 그 스님이 은 씨를 특별 접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면회 갔다 있는 게 잘못입니까? 예, 면회는 또요. 네. 분명히 말하지만 면회도 저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분하고 친한 스님하고 스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견이 가면 특별 면회가 아니라 그 편의 때문에 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면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도 스님 소개로 은 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공무원 불자 연합회장 활동을 하면서 스님들과 교류 과정에서 소개받아 아는 사람으로 특별히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 교류는 없었습니다. 은 씨와 이들 몇몇 불교계 인사들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2009년까지 은 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모 씨의 진술서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스님들은 전등사 주지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자승 스님이며 저 스님들은 모두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스님들이고 정치인들과도 가깝습니다. 저는 은인표의 지시로 스님들과 만나는 장소에 갔었고 상세하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은인표는 스님들과 만나고 난 뒤에 유력한 정치인들과 만났습니다. 스님들은 은인표가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일부 스님들이 은 씨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났나 봐요? 네, 자주 만났어요. 정치인들보다도? 스님들이 그런 뭐 많이 연결 고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찾아가시기도 많이 찾아가나요? 네, 그럼요. 오시기도 하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은인표 녹취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교계 인사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입니다. 자승 스님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총무원장이 한테는 네. 얘기를 했는가 봐. 이거 인표가 부탁하는 거니까 꼭 이거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어떻게 되냐 이마 네가 갈 수 있어 없어.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국회에서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게 상황이 급하다 생각하면 검찰청 나가면 돼. 전화 하루 나가면 된단 말이야. 고객님 알겠습니다. 은 씨의 측근 여성이 자승 스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승 스님 전화 오셨었어요. 그래서 눈떠보니 이렇다고. 그래서 스님 제가 회장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셔서 뭐라 그랬을지 뭐라 그랬을까봐 못 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면 됐다고 그랬더니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왔다 가셨어요? 아니 스님은 계속 연락 와. 근데 스님은 뭐 오면 안 되지. 내가 못 되게 해야 돼. 저 다음 달이 총무원장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뭘 좀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측근과 은 씨의 대화에선 이런 얘기도 오갑니다. 나중에라도 너한테 큰 총무원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라도 너한테 큰 힘이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두루두루 챙겨. 예, 예, 예. 법인님 언제 온다 돼? 이번 주는 면을 못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녹취록에 나오는 스님들과 은 씨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가봤더니 절에 암자를 지어주거나 종을 지어주거나 종을 만들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처세가 좋아요. 돈으로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없는 사람도 주고 잘해요. 잘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지. 결국 돈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은 씨는 불교계 현안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가 10조 원 넘는 돈을 주고 사들인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 1960년대까지 이 땅은 봉은사 소유의 사찰 토지였으나 1970년 강남 개발을 추진하던 정부가 강제로 매입했습니다. 당시 봉은사가 받은 땅값은 평당 5,300원, 현대자동차가 매입한 가격의 8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불교계는 강제 매각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종단은 최근 동국이사회를 열어 뚝섬 건너에 있는 봉은사 소유 임야 16만 평 중 10만 평을 팔아 봉은사에 머물고 있는 강우일 스님 등 대처승 9명이 문공부의 진정서를 내고 법규에 따라 사찰의 기본 재산은 팔 수가 없으며 때를 같이하여 김세원 주지도 부당하게 임야를 매각하면 죽음으로 항거하겠다고 부랴부랴 유언을 녹음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이 땅이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불교계에선 피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70년대에 강제로 매각당했는데 이제 민간기업의 땅이 팔린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구속상태에 있던 은인표 씨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자신의 대리인을 조계종에 보내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봉은사하고 네네. 종단하고 네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아 네네. 거기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종단 입장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네네.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허가 연기 요청을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아.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했고 TF
사장이라는 분이 네네. 은인표 소개로 한번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네네. 그럼 나는 뭐 그 내용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TF팀에 가서 네.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때 아마 TF팀 소위에 가서 아마 그분이 설명을 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봉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은 은 씨가 이미 2007년부터 한전 땅 문제에 관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님하고 같이 왔던 그 분이 은인표라는 분인데 그 땅을 팔 때 봉은사가 원수주라는 걸 주장을 해주면은 불사하는 그 기금을 도와주겠다. 당시로는 한 500억 정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내가 알기로는 MOU 정도가 오는 뭐 각서 정도를 체결한 걸로 압니다. 뭐 그 뒤로는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구속됐다 소리 들리고. 뉴스타파는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불교계 인사들에게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불교계 인사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원에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네. 부산시대 정도의 네. 그런 발언이 아니겠나 싶고요. 아니, 원장님 뭐 직접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언론사나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없겠습니다. 부적절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타파는 자승 총무원장을 직접 찾아가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저 뉴스타파의 황상진 기자인데요. 스님, 제가 은인표 씨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스님. 뉴스타파에서 나왔는데요. 은인표 씨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많이 친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나도 은인표 씨. 하지 마세요. 조기동 총무원은 10월 1일 오전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총무원장과 은인표 씨의 관계를 묻는 두 번째 질의서를 보낸 지 7일 만의 일입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인표 씨의 재판을 도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면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취록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